2. 손오공과 천도복숭아. 종영은 이량지라는 무공이 몹시 탐나는 모양이었다. 풀잎을 뜯어 토막토막 자르다가 다시 불쑥 입을 열었다. 이량지의 무공을 배우기 싫어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네요. 당신 혹시 나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다녀는 웃었다. 그대는 이량지를 무서운 무공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의 선전초가 훨씬 무서운 것 같소. 한 번만 깨물면 무엇이건 살 안 얹지 못하니. 하지만 사람을 물어 죽이는 건 너무 한 것 같더군요. 종영은 힝하고 코웃음을 날렸다. 섬전초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걸 뭐하러 갖고 다녀요 귀찮게시리. 다녀는 언성을 높여 꾸짖었다. 그대는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사람 죽이는데 재미를 붙였으니 큰일이오. 종영은 냉랭히 말했다.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험난한 강호를 다니다 보면 흉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목을 길게 늘어뜨려야 할까요? 그녀는 하늘을 힐끗 쳐다보고 말을 계속했다. 잠시 기다렸다가 저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면 살그머니 여길 빠져나가요. 그러면 신문방 사람들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다녀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들의 방주를 만나 무량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충고를 해야 되겠소. 종영은 측은한 눈길로 다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타이르듯 말했다. 당시은 순진해도 정말 도가 지나치군요. 공연이 화를 자초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빠져나가요. 안 돼요. 이 일만은 내가 반드시 나서야겠소. 무서우면 이곳에서 기다려요. 내가 빨리 가서 타이르고 올 테니. 이런 바보. 종영은 화를 버럭 냈다. 다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종영은 원망스런 눈길로 그의 뒷모습을 쏘아보다가 할 수 없이 뒤따랐다. 좋아요. 그대는 말했죠. 보기 오면 함께 누리고 화가 닥치면 함께 맞겠다고요.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고 집세고 제멋대로이며 겁이 없어요. 두 사람이 산비탈을 꺾어 들자 몸에 누런 옷을 걸친 노인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너희들은 누구냐? 달밤에 팔짱을 끼고 어슬렁거리다니. 다녀는 그 사람이 약초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손에는 한자루의 넓은 청룡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녀라는 사람이요. 뒤방에 사공연 방주를 만나러 왔소이다. 누런 옷의 노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감히 방주님을 찾는 게냐? 종영이 대답했다. 우리는 막 무량파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에요. 방주님께 긴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그러니 어서 만나게 해주세요. 노인은 두 사람을 몇 번이나 훑어보더니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 사람은 순식간에 산모퉁이를 돌았다. 그러자 들쑥날쑥 바위가 난립한 곳이 나타났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나 있었고 중앙에는 비쩍 마르고 왜소한 늙은이가 높은 바위 위에 앉아있어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그 노인은 염소 수염을 8~8자로 길렀고 눈빛이 살모사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다녀는 그가 신문방주라고 짐작하고는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맞잡고 절을 했다. 사공방주님이시지요. 다녀가 인사를 드립니다. 사공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너희들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다녀는 천천히 부채를 붙이며 입을 열었다. 말을 들으니 기방은 무량파와 원한을 맺고 있다고 하더군요. 옛말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어요. 나는 두 방파가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도록 권하러 왔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은 국법에 도 어긋나며 관부에서 알게 되면 크게 불편한 것 아닙니까? 모쪼록 방주님께서는 무량파와의 원한을 풀도록 하십시오. 사공현은 묵묵히 다녀의 말을 듣는 한편 살기 어린 눈초리로 다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었다. 하하하, 내 녀석은 누군데 나를 희롱하려 드는 거냐? 누가 너를 보냈지? 다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스스로 찾아왔을 뿐이오. 사공현은 코웃음을 쳤다. 신문방은 남이 간섭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아성, 전 녀석을 사로잡아라. 예 하는 대답 소리와 함께 한 명의 덩치 큰 사내가 걸어나왔다. 그는 순식간에 손을 뻗어 다녀의 두 팔을 움켜쥐었다. 종영이 다급해서 부르짖었다. 사공방주단 오라버니는 좋은 말로 권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사공현은 차갑게 코웃음 쳤다. 아성, 저 계집애도 잡아라. 예. 아성은 다녀를 놓고 종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종영은 살짝 걸음을 옮겨 피하고는 말했다. 사공방주,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다 만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밖에서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굴면 좋지 않을걸요. 조그만 계집애가 주둥이만 살았구나. 아성 어서 잡지 않고 뭘 하느냐. 예. 아성은 손을 뻗쳐 종영의 어깨를 움켜쥐려고 했다. 그러나 종영은 오히려 앞으로 나서며 오른손을 칼날처럼 세워 아성의 목을 후려쳤다. 아성은 급히 고개를 숙여 피하려 했다. 흥. 하고 종영은 냉소를 날리며 오른발을 번개처럼 뻗었다. 헉. 둔탁한 음향이 일었다. 아성은 그녀의 발이 호되게 자신의 아래턱을 가격하자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사지를 버둥거리더니 급기야 까무러치고 만다. 사공연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저 계집애는 한수하는구나. 하지만 신농방에서 난동을 부리기엔 아직 어려. 그는 한 손을 쳐들에 신호했다. 사공연의 옆에 있던 키가 큰 늙은이가 휘청거리며 종영에게 걸어갔다. 노인의 키는 유별날 정도로 커서 종영은 그의 가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노인이 불쑥 두 손을 내밀어 종영을 낚아채려 했다. 열 손가락이마 치 까마귀 발톱같이 길고 검었다. 종영은 그 기세가 흉악한 것을 보고 속으로 겁이 더럽나 부르짖었다. 사공방주 빨리 멈추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빠에게 일러 바칠 거예요. 사공연은 들은 채도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종영을 노려보기만 했다. 키가 큰 노인은 왼손을 비스듬히 치켜들고 둥글게 원을 그리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불쑥 내밀어 종영의 어깨축지를 움켜쥐려고 했다. 그 형상은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리를 잡을 때 한 손으로는 잠자리 앞에서 원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슬그머니 잠자리의 꼬리를 잡는 방법과 같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피할 수 없게 했다. 아! 종영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양팔은 이미 노인에게 꽉 움켜쥐어진 채였다. 종영은 마치 쇠고랑에 채인 듯 잡힌 팔이 아파서 하마터면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 갑자기 그녀는 입으로 휘파람을 몇 번 불었다. 벼랑간 잿빛 그림자가 번쩍하더니 키가 큰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종영을 놓았다. 노인은 무릎을 꺾으며 땅 위에 엎어졌다. 그의 오른손등엔 섬전초에게 물린 자국이 깊게 나있고 선혈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사공연의 옆에 있던 두 사내는 급히 쓰러진 노인을 부축했다. 키가 큰 노인은 이미 피부색이 검푸르게 변한 채 사지를 푸들푸들 쉬지 않고 경련하고 있었다. 사공연은 담비가 한번 깨물자 신농방에서 이름 있는 노인이 중독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신농방은 직업이 뱀을 잡고 약초를 캐는 일이었다. 따라서 독사에게 물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체질이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섬전초에게 한번 물리자 맥없이 축 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빨리 저 계집을 사로잡아라. 몇 명의 사내가 종영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었다. 종영은 잇따라 휘파람을 불었다. 섬전초는 바쁘게 이리저리 삐고 날면서 삽시간에 다섯 명을 깨물어 쓰러지게 했다. 사공현은 그 광경을 보자 품속에서 한 병의 무력을 꺼내 손바닥에 발랐다. 이어 앉아있던 바위를 박차며 허공으로 붕 떠올라다. 다음 순간 그는 종영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종영은 기척도 없이 신농방주가 덮쳐오자 혼비백산하여 땅 위를 몇 바퀴 굴러겨우 사공현의 손길을 피했다. 이때 섬전초가 사공현을 향해 날아들었다. 사공현 은발로 땅을 디디고 우뚝 서서 두 팔을 팔랑 개비처럼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손바닥에서 유황 냄새가 풍겼다. 담비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치 하며 도망쳤다. 하하하. 사공현은 득의양양했다. 낭낭이 웃으며 종영을 향해 휘 일장을 날린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장풍이 쇄도에 들었다. 종영이 옆으로 비스듬히 날아서 피하는데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종영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다녀가 벌렁 쓰러지고 있었다. 다녀는 종영이 피하는 바람에 사공연의 장풍에 명중되고 만 것이었다. 다녀는 갑자기 드러누운 채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했다. 앗! 오라버니! 종영이 배경실 색하여 다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사공연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종영의 뒷등을 향해 장풍을 격중시켰다. 헝! 앗! 종영은 등에 장풍을 맞자 앞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나가다가 급기야 허리를 뒤로 꺾으며 천천히 땅 위로 쓰러졌다. 하하하, 여기가 너희들 놀이터인 줄 알았느냐. 사공현은 득의양양하여 크게 짓거려대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극렬한 고통이 뒷덜미에서 느껴진 것이다. 깜짝 놀라 무의식 중에 손을 뒤로 돌려 뒷덜미를 감쌌다. 벼랑간 손등이 아팠다. 섬전초는 사공현의 손바닥에서 기이한 약초 냄새가 나서 감히 덤비지 못하고 있다가 사공현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기습한 것이었다.
사공연은 재빨리 뱀의 독을 치료하는 약을 꺼내 상처에 바르고 일부는 먹었다.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은 산삼을 꺼내 먹이기도 했다. 사공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억지로 참고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검을 뽑아서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버렸다. 이것은 독사에게 물린 사지를 잘라 도끼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목 뒤에도 한 방 물렸으므로 전신이 욱신거리고 근육이란 근육이 모두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잘린 오른팔을 헝겊으로 묶자 선혈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다. 저 연놈들을 끌어오너라. 사공현은 이빨을 갈며 명령했다. 단예와 종영은 정신을 잃고 있었고 둘 다 입가에서 선혈을 흘리고 있었다. 사공현은 증오의 찬 눈길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연놈들을 오랫줄로 묶은 후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라. 신농방의 수하들이 단예와 종영을 밧줄로 묶은 다음 노란 가루약을 콧구멍에 뿌렸다. 신기하게도 단예와 정영은 재채기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종영은 눈을 뜨자 팔 하나를 잘라버린 신농방주가 살기를 담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하지만 팔다리가 묶여진 것을 깨닫고 체념해버렸다. 사공현은 무거운 어조로 물었다. 그 망할 놈의 담비에게 물리면 며칠이나 살 수 있느냐. 종영은 겁이 덜컥 났다. 떨리는 음성으로 겨우 대답한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이래를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공방주님은 체력이 뛰어나시고 무예가 출중하시니 열흘은 사실 거예요. 계집애야, 너는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종영은 사공현이 그토록 비열한 질문을 하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살려달라고 구걸한다는 것은 그녀의 성깔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죽게 되면 당신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사공현은 나이 어린 소녀가 도도하게 나오자 콧방귀를 날렸다. 좋다.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 어서 담비에 해독약을 내놓아라. 사공현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약을 받는 순간 단예와 종영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종영은 총명한 아가씨다. 사공현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다. 해약이 있긴 해요. 그러나 현재의 내 몸에는 없고 아버님께 있어요. 사공현은 움찔하며 급히 물었다. 내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냐? 종영은 재빨리 쏘아붙였다. 당신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어찌하여 사리분별을 못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딸이 어떻게 입에 올려요? 사공현은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단예를 가리키며 입을 연다. 이 계집애가 아직도 혼이 덜 난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본보기로 내가 보는 앞에서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 종영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봐요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그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를 해치지 마세요. 단예는 속으로 더럽 겁이 났으나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종소저 대장부는 죽음에 임하여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앞에서 비굴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종영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쏘아붙였다. 나는 대장부가 아니라고요. 이때 사공현이 무거운 음성으로 명령했다. 저 녀석에게 단장산을 먹여라. 7일 후에 죽도록 적당한 분량을 먹여라. 예. 한 명의 제자가 약병을 꺼내 반병 분량의 붉은 가루약을 단예의 입에 억지로 벌리고 쏟아부었다. 종영은 미친 듯 부르짖었다. 안 돼요. 그 독약을 먹지 마세요. 단예는 강제로 단장산을 복용하게 되었다. 그는 약을 삼키고는 입맛을 다시며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았다. 맛이 달콤하구만. 사공방주, 당신도 남은 반병을 잡수시지요. 내가 미쳤는 줄 아니. 사공방주가 코웃음쳤다. 종영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는 킥 하고 웃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공현이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먹은 단장산은 일주일 후에 발작을 일으킨다.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서 죽고 싶지 않으면 일주일 안으로 해약을 가지고 돌아오너라. 종영은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약만 가져와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의 내공력으로 삼전초의 독을 몰아내야만 해독이 돼요. 사공현은 단예에게 말했다. 들었느냐? 약과 함께 저 계집애의 아버지도 데리고 오너라. 종영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비아냥거렸다. 칫! 우리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인 줄 아시나봐. 그분은 골짜기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아요. 단예가 입을 열었다. 그럼 모두 함께 종소저의 댁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합시다. 아, 돼요. 누구든 그 골짜기에 한 걸음만들 어서면 아버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사공현은 무겁게 말했다. 무량파와의 원한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농방 사람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내 녀석이 갔다 오거라.
종영은 사공현에게 눈을 흘겼다. 단 오라버니를 보내 죽게 만들 생각인가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흑.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죽어야지. 사공현은 냉랭히 말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다녜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가 갔다 와야겠군요. 잠시 시간이 흘렀다. 종영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짓고 소리를 질렀다.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을 죽이면 내 위치를 모르게 되니까 당신은 안전할 거예요. 당신은 아버님을 이곳까지 데리고 온 후 즉시 도망을 치세요. 좋은 방법이요. 다녜가 좋아했다. 종영은 사공현에게 말했다. 사공 방주단 오라버니가 이곳에 온 즉시 도망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장 산의 해악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어떡하죠? 사공현은 멀리 서북쪽에 커다란 바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저쪽으로 사람을 보내 기다리도록 하지. 저 녀석이 그리로 도망치면 해악을 얻을 수 있을게야. 종영은 말했다. 어서 그분의 몸에 묶은 밧줄을 풀어주세요. 사공현이 눈짓을 하자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다녜의 결박을 푼다. 종영은 다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단 오라버니 나의 신발을 벗겨서 가져가요. 저의 부모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다녜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수그려 그녀의 신발을 벗겼다. 그녀의 발목을 잡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져 가슴이 뛰었다. 종영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랐다. 신발을 벗기자 종영은 골짜기로 가는 길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본래 종영이 살고 있는 곳은 난창강 서쪽의 어느 산골짜기였다. 계곡의 입구엔 여러가지 비밀장치를 해놓아 외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설명을 마치자 종영은 한 가지 당부를 했다. 계곡에 가면 먼저 제 어머님을 찾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대의 성이 단씨라는 것을 밝히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단씨를 증오하거든요. 다녜는 그녀와 작별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나갔다. 달은 이미 중천에 떠이뒀다. 그는 곧장 서쪽으로 걸어갔다. 10리 정도 걸었을까. 어느덧 무량산 주봉의 뒷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려왔다. 앞쪽에 달빛을 받은 맑은 계류가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목이 말랐던 참이라 개 울가로 달려가 엎드린 채 몇 모금의 물을 들 익혔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라 그런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그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걸 느꼈다.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런두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귓전을 파고든다. 다녜는 황망히 개울가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울물이 있군. 물 좀 마시고 갑시다. 그 음성이 매우 귀에 익었다. 다녜는 그가 좌자목의 제자 우광호임을 알아챘다. 잠시 후 두 사람이 개울 상류에 이르러 물을 떠먹는 소리가 들렸다. 우광호의 음성이 들렸다. 갈 3회 우리는 이미 위험한 지역은 벗어났소. 걷느라고 피곤할 테니 잠시 쉬었다가 길을 재촉하도록 합시다. 응. 그렇게 해요. 간드러진 여인의 음성이 대답했다. 개울가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모양이다.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신농방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음성이 약간 떨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우광호는 말했다. 안심해요. 이 산길은 은밀하기 짝이 없으니까. 우리 무량파 동종에서도 나만이 알고 있는 길이오. 그러니 신농방에서 어떻게 알겠소? 이 소륵길은 언제 발견하셨어요? 사부님은 닷새에 한 번씩 제자들을 이끌고 이 부근으로 와요. 무량옥벽의 비밀을 밝히려는 것이지요. 다른 녀석들은 뭐가 이를까 하고 멍하니 무량옥벽만 쳐다봤지만 아무 뾰족한 비밀도 알아내지 못했다고요. 나는 쳐다보는데 지쳐서 가끔 대변을 보는 척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소륵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오. 여자는 나직히 소리내어 웃었다. 알고 보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군요. 당신이 형제들 가운데가 장의지력이 약한가 봐요. 다녀는 거기까지 듣고는 생각했다. 알고 보니 저 여자는 무량검 서종문파의 제자구나. 이때 우광호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나는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때 속으로 맹세를 했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겠다고 말이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오늘에야 천재일호의 좋은 기회가 온 것이오. 신농방이 갑자기 공격해오는 바람에 궁이 발칵 뒤집히게 되어서 우리가 탈출할 기회가 생긴 것이오. 여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사문을 배반하고 도망치게 되었으니 무리민들에게 발각되면 수치스러운 뿐이에요. 그러니 될수록 멀리 가서 은밀한 곳에 숨어 살아요. 동문 사형제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우광호가 대답했다. 그 점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문방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쳐들어온 이상 무량파 사람들은 우리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때 죽음을 당할 것이오.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인이 대답했다. 다녀는 그 말을 듣자 속으로 화가 났다. 저런 악독한 것들. 부부가 되려고 사문의 위험을 못 본 채 하고 도망친 것도 나쁜 일인데. 더 나아가 사부와 동문 사형제들 이 모두 죽기를 바라다니. 짐승만도 못하구나. 다녀는 더욱 꼼짝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에게 발각된다면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죽일 것 같았다. 그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다. 우사형 도대체 무량옥벽에는 무슨 비밀이 있길래 신농방에서 무량파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우광호는 낮게 잔 기침을 하고 말했다. 내 사부의 사부께서 50여 년 전 어느 달 밝은 밤 우연히 무량옥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옥벽 속에 검을 휘두르는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하오. 때로는 남자였고 때로는 여자이기도 했는데 가끔 남녀가 서로 검을 겨루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오. 옥벽 위에 비치는 검술의 정묘함은 사조께서도 평생 처음 보는 것이 었다오. 정말 신선의 술법이었다는 거요. 그리하여 사조님은 몇 초의 검법이라도 배우려고 했지만 비치는 검의 그림자가 너무 돋바르고 오묘할 뿐 아니라 희미해서 똑똑히 바라볼 수가 없어 결국 단 한 초씩도 배우지 못했답니다. 옥벽의 신선은 불규칙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조께서는 옥벽 앞에 지키고 앉아 몇십 년을 지켜보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소. 그분이 돌아가실 즈음 옥벽에는 여인 혼자서만 검을 휘두르는 그림자가 비쳤고 결국은 여인의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소. 사조께서는 숨을 거둘 때도 여전히 두 눈을 멍하니 뜨고 옥벽 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후 좌자목 장무님께서 석벽을 바라보았군요. 닷새에 한 번씩 옥벽 앞에 가서 지켜보았지만 신선의 그림자는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여인이 코먹은 목소리를 냈다. 으응, 이러지 마세요. 간지러워요. 우광호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 삼해의 젖가슴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군. 달빛을 받으니 마치 수밀도 두 쪽을 엎어놓은 듯하군. 여인은 흥분했는지 더욱 코먹은 소리로 말했다. 아이, 당신은 틈만 있으면 이래. 흐흐. 수밀도를 어디 한번 먹어볼까. 여인의 아아 하는 교성이 들려왔다. 문득 여인이 간드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수밀도가 뭐예요? 분위기 없게시리. 천도 복숭아라고 해요. 우광호가 음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흐흐. 이놈의 천도 복숭아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구나. 이 제천대성 손오공 나리가 훔쳐 먹어야겠다. 나중에 태상노군에게 다리뼈가 부질러져도 좋다고. 손오공님 아니 원숭이 아저씨 당신은. 당신은 아. 원숭이 당신. 다녀는 두 사람이 유방을 가리켜 천도복숭아라고 하고 우광호를 원숭이라고 부르자 그만 너무 우스워서 자기도 모르게 키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순간 그는 속으로 아차하고 놀라 벌떡 몸을 일으킨 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우광호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서라. 이어 뒤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급박하게 들렸다. 다녀는 젖먹던 힘까지 내어 달렸다. 그리고 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 불쌍한 다녀가 액난을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광호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장검을 뽑아들었다. 서라. 서지 않으면 너를 죽일 테다. 다녀는 기겁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발을 옮겼다. 그러면서 자신을 꾸짖었다. 다녀야 어쩌다가 웃어서 화를 불러들였느냐. 그들이 원숭이건 천도복숭아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웃었느냐. 너 한 목숨은 물론이고 종소저도 죽게 되었단 말이다. 눈앞을 수목이 울창한 숲이 가로막았다. 그는 냅다 뛰어들어 두 팔로 나뭇가지를 헤치며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갑자기 눈앞이 탁 트이며 우르릉하고 물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아! 은하가 거꾸로 걸려있는 양 거대한 폭포가 높은 벼랑 위에서 곧장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등 뒤에서 우광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은 무량파의 비밀 장소다. 외인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거기에 접근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다녀가 힐끗 고개를 돌려보니 우광호가 막 서슬이 시퍼런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자신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앗!
비명을 내지르며 다녀는 폭포 쪽으로 내달았다. 갑자기 발밑이 허전해졌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천야마녀의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이쿠.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그는 재차 비명을 토했다. 그는 허공에서 팔다리를 마구 허우적거려 무엇이건 붙잡으려고 했다. 다시 한참 동안 떨어져 내렸다. 그러다 벼랑간 엉덩이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몸이 위로 튕겨져 올랐다. 알고 보니 벼랑가에 뻗어나온 한 그루의 소나무에 부딪힌 것이었다. 우지직 소리와 함께 커다란 소나무 가지가 대뜸 부러져 나갔다. 다녀가 팔을 뻗어 소나무의 기둥을 움켜잡았을 때 그의 몸은 허공에서 흔들흔들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안개와 구름이 자욱해서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팔에 힘을 주어 소나무 위에 올라앉아 천천히 벼랑 쪽으로 미끄러져 갔다. 일단 위기를 모면한 그는 소나무에게 말했다. 소나무님, 당신 덕분에 다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과거 소나무님의 선조는 진시황을 가려주어 비에 맞지 않도록 해서 진시황은 그 소나무를 오대부에 봉했는데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과 비를 막아준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소? 나는 그대를 6대부 아니 7대부 8대부에 봉해드리겠소. 소나무 뿌리 부근에 커다란 틈새가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틈새는 아래로 비스듬히 나 있어서 그는 천천히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틈새가 끝나고 비스듬히 뻗은 벼랑이 나타났다. 그리고 폭포가 굉장하게 떨어지는 우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물방울이 소낙비처럼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아! 그는 탄성을 내지르며 얼마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왼쪽 삼벼랑에 거대한 폭포가 걸려있는데 정말 허공에 걸려있는 듯했다. 거대한 물줄기가 아래로 곤두박질쳐 서는 맑은 호수 위에 허연 포마를 만드는 모습은 실로 일대의 장관이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고즈넉이 걸려있었다. 호수 가로는 삥 둘러 무성한 다화 숲이었다. 바람이 불자 다화가 파도치듯 일렁거려 눈을 어지럽게 했다. 운남의 다화는 천하일품이다. 정말 경치 한번 좋구나. 내가 마오덕 나리를 따라 무량산에 오길 잘했나 보다. 그는 걸음을 옮겨 호숫가로 다가갔다. 이 호수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태반은 꽃나무 숲속에 가려져 있었다. 호숫가의 물은 영성지수처럼 고요해서 둥근 달이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골짜기에 서면은 깍 아지른 듯한 절벽이라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가끔 이름 모를 새소리만이 귓전을 간지럽힐 뿐이다. 다녀는 호숫가에 앉아 번뇌에 잠겼다. 사방의 경치는 좋았지만 빠져나갈 길이 막 연하여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만약에 내가 한 마리의 고기가 되어 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절벽 위로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는 폭포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눈길을 더듬어 올라갔다. 갑자기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폭포의 오른편 바위 벼랑을 바라보았다. 그 벼랑은 매끄럽고 광채가 나는 것이 마치 거울같이 평평했다. 아마 천년 전에 폭포는 오늘보다도 더 기세 좋게 흘러내렸을 거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폭포수가 바위를 깎아 매끄럽게 만들었을 게고. 그러다가 폭포의 물줄기가 줄어들게 되자 매끄러운 석벽이 드러나게 된 것일 게다. 섬광처럼 그의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그는 크게 부르짖었다. 그렇다. 저것이 바로 무량옥벽이구나. 이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절벽 밑에 등나무 줄기에 이름 모를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하나를 따서 입으로 깨물어 보았다. 맛은 새콤하고 달았다. 그는 순식간에 백여 알을 따 먹었다. 그러자 온몸이 노곤해져서 그는 풀밭 위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잠이 들고 말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는 위연위어 서쪽으로 기울고 머리 위엔 오색영롱 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호수의 물 한 개가 햇빛을 받아 그처럼 아름다운 무지개를 드리운 것이었다. 한잠을 잔 후라 온 몸에 활력이 넘쳤다. 그는 무료하고 따분해서 절벽가에 이름 모를 열매를 따려고 등나무 줄기를 밑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등나무 줄기가 후드득 소리를 내며 한꺼번에 뽑히고 말았다. 이어 등나무 줄기에 가려졌던 매끄러운 석벽이 드러났다. 표면은 거울처럼 평평했다. 여기에도 작은 옥벽이 있구나. 그는 석벽에 돋아있는 이끼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석벽은 옥과 같이 찬란한 빛을 발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다녀는 피곤해져서 몇 개의 열매를 따먹고 다시 잠을 잤다. 꿈에 그는 한 쌍의 꽃신이 허공을 나는 것을 보았다.
다녀는 그 꽃이니 종영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헌데 꽃이는 높이 날아오르더니 멀리 사라지는 게 아닌가. 다녀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신발아 날아가지 말아라. 그 소리에 스스로 잠이 깨었다. 그는 급히 품 속을 더듬어 보았다. 꽃이니 만져지 자 그는 빙그레 웃었다.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둥근 달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쟁반을 박아놓은 듯했다. 교교한 달빛을 받아 호수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 갑자기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폭포 왼쪽의 무량옥벽에 놀랍게도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는 크게 놀라는 한편 크게 기뻤다. 냅다 소리를 질렀다. 신선 할아버지! 나를 구해주세요. 무량옥벽 위에 그림자가 흔들거렸다. 다녀는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나를 구해주세요. 옥벽에 비친 그림자가 몇 번 흔들렸다. 단예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사람의 그림자 역시 꼼짝하지 않았다. 단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 자신의 그림자였던가? 나의 그림자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비칠 수 있을까?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자 석벽의 그림자 역시 왼쪽으로 흔들었다. 오른팔을 옆으로 내밀어 보았다. 석벽의 그림자 역시 오른팔을 내밀었다. 단예는 자리에 선 채 생각에 잠겼다. 달이 석벽의 뒤에 있는데 어떻게 나의 그 그림자를 석벽에 비추는 걸까? 그는 뒤로 돌았다. 그러자 등나무를 벗기고 이끼를 떼어낸 절벽 밑의 석벽에 자기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추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황연히 깨달았다. 알고 보니 달이 먼저 나의 그림자를 아래쪽 석벽에 비쳤는데 절벽 위의 무량옥벽이 다시 아래의 석벽을 대비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두 개의 거울가에 서 있는 셈이고 위의 거울의 밑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구나. 그는 무량파에서 무량옥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에 확실히 이곳에서 검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의 그림자가 무량옥벽에 비친 것일 게다. 본래는 일남일녀였는데 그 후 남자는 죽고 여자 혼자 남게 되었던 모양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게 되자 조금 전 미칠 듯 신선 할아버지를 찾았던 기쁨은 씻은 듯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무료해진 나머지 손과 발을 흔들어댔다. 그러자 무량옥벽 위의 그림자도 손과 발을 움직였다. 좌자목과 쌍청이 벼랑 위에서 무량옥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좋겠다. 그들은 나의 그림자를 보고 신선이 무예를 연마하는 줄 알고 그걸 배우려고 어리 빠지겠지. 하하하. 생각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그는 팔로 삿대질도 하고 팔뚝질까지 했다. 벼랑간 그는 웃음을 뚝 그쳤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과거 두 분 선배께서 이 골짜기에 살아계셨다면 어딘가에 여기를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는 호숫가에 앉아 월색을 감상했다. 고적하기만 했다. 그는 나직이 뇌까렸다. 내일 날이 밝은 후 출구를 찾아보아야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치아치라고 했고 내가 무엇에 몰두하면 다른 일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성이라고 하셨지. 나는 7살 때 바둑을 배웠는데 그때도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바둑판만 생각했었지. 그는 어느덧 지나간 과거를 희상하고 있었다. 입안에 아버님께서 무공을 연마하라고 하셨을 때도 나는 마침 주역을 연구하는 데 정신을 빠뜨리고 있었지. 나는 주역에 몰두해서 밥 먹을 때도 젓가락이 주역에서 어떤 방위일까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내가 무예를 배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무공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당시 내가 연구하던 주역을 그만두기 싫어서였을까. 어머니께서는 나의 성질을 잘 아시고 내가 어느 날인가 무공을 좋아하게 된다면 거기에 미친 듯 빠져들게 될 거라고 하셨어. 아, 그렇지만 나는 무공을 배우기가 싫구나. 어느 날이건 무공을 좋아할 날이 왔으면 좋겠건만. 그러면 부모님과 큰아버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지만 무공을 연마한다 해도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는 않겠다. 무공을 연마한다고 해서 모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큰아버님은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시지만 언제 누구를 때리신 적이 있었나?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오랫동안 상상의 나래를 펴던 그는 갑자기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끌어내린 등나무 덩굴로 다가가 이른 모를 열매를 따려고 하던 다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끼를 벗겨냈던 편편한 바 위벽의 은연중 영롱한 빛이 일렁이는 모습이 비친 것이다. 자세히 바라보니 한 자루의 장검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검의 그림자는 아주 선명해서 자루와 칼날 어느 곳 할 것 없이 뚜렷했다. 검의 끝은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고 있었으나
칼날 중앙에 무지개와 같은 빗물이가 흐르듯 맴돌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그림자의 빛깔이 맴도는 걸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이미 선역으로 완전히 기울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둥근 달이 넘어간 절벽에는 조그만 구멍이 있어 달빛이 그 구멍을 통해 이쪽을 비춰주고 있었다. 구멍에서 무지개빛 광채가 유동하고 있었다. 다녀는 속으로 지피는 바가 있었다. 원래 구멍 속에는 한 자루의 검이 걸려 있구나. 검날에는 여러가지 보석이 박혀 있어 달빛을 받자 이 벼랑 위에 영롱하게 비쳐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이는 거야. 다녀는 흥미있는 감흥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칼날에 구멍을 내고 보석을 박아넣지 않았다면 달빛이 보석을 통해 아름다운 광채를 흘리지는 못했을 거야. 저와 같은 검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절벽의 구멍은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색영롱한 빗물이는 혼을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흐르자 달빛이 사라지면서 보석의 그림자는 점점 얇아졌고 얇아졌다가는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다녀는 생각했다. 저 보검은 아마도 두 분 신성께서 사용하시던 것일 게다. 하지만 보검을 얻는다고 해서 크게 좋을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데 절벽 속에 보검을 걸어놓은 건 혹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구멍 속에는 무예를 익히는 비결이 감추어져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무예에는 관심이 없으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 골짜기로 떨어진 지 어느덧 사흘이 흘러갔다. 다시 나흘이 지난다면 뱃속에 단장산이 발작을 일으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날 밤도 절벽 위에는 아름다운 보검의 광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석벽 위의 그림자는 비스듬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검의 끝은 하나의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다녀는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다. 혹시 저 바위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는 곧장 바위 아래로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끼가 잔뜩 덮여 있어서 미끌미끌했다. 그런데 암석은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미미하게 흔들거리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두 손으로 힘껏 밀었다. 그러자 바위는 점점 더 크게 흔들렸다. 이상하구나. 이토록 커다란 바위가 조금 힘을 주었다고 해서 흔들리다니. 그는 두 손에 힘을 잔뜩 주고 냈다 밀었다. 놀랍게도 바위는 천천히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바위가 있던 곳에 석자 높이의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허리를 구부린 채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속은 어두워한 걸 음을 내디딜 때마다 손으로 더듬어야 했다. 밑바닥은 사람이 다듬어 놓은 듯 반반하여 그는 기쁜 마음이 더욱 치밀어 올랐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계곡에서 빠져나갈 길이 나올는지도 모른다. 길은 비스듬히 아래로 향해 있었다. 문득 그의 손에 차갑고 둥근 물체가 잡혔다. 손에 부딪히는 순간 그 물체는 땡 하는 소리를 발했다. 그 소리는 무척이나 맑고 깨끗했다. 손으로 자세히 더듬어 보니 문고리가 아닌가. 문고리가 있으니 대문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손을 앞으로 뻗어보았다. 즉시 그는 커다란 문에 치는 빗장을 더듬을 수 있었다. 놀람과 기쁨이 용솟 숨치기 시작했다. 이런 곳에 문을 만들다니 이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인가. 그는 문고리를 밀어 문을 두드렸다. 당당당 하는 소리가 동굴 속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시 세 번을 두드렸다. 여전히 문을 열고 나오는 기척은 없었다. 그리하여 손을 뻗어 문을 힘껏 밀었다. 문은 몹시 무겁고 육중의 드나 안쪽으로 빗장을 지르지 않아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 다녀는 낭낭히 외쳤다. 불초 다녀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습니다. 주인께서는 용서하여 주십시오.